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개념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배울 겁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제가 좀 판서를 좀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라고 물어보면 이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배우는 건 웹이지만 그 웹을 구성하는 그 바로 밑에 단계의 두 가지의 개념이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서버 클라이언트부터는 이제 낯선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게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HTML, CSS 이런 거는 이것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이 소위 대중적인 기술들에 대한 이 높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서버. 라는 말은 조금 낯설 수도 있죠. 서버. 서브하다 또는 뭐 서빙하다 이런 말다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죠? 준다란 뜻이잖아요. 제공한다. 그럼 제공하는 사람이 뭐겠어요? 서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버는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제공하는 사람. 자, 그럼 클라이언트란 말은 들어보셨죠? 뭐 기분이 우울해지죠? 막. 예. 클라이언트란 말 들으니까. 예, 클라이언트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서버는 을이면 괜찮은 편이죠. 값을 병정 뭐쫙 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의뢰하는 사람이고요. 서버는 응답하는 겁니다. 또는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요청과 응답이란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request, response.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런 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줄여서 적었어요. 뭘까요? 웹 브라우저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 하면 뭔지 아시죠? 크롬,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 이런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라고 할수 있어요. 그 맥락에서. 예,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웹 브라우저는 다른 말로는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서버는 뭘까요? 여러분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다음 닷넷 또는 네이버 닷컴 또는 구글 닷컴 이렇게 쳤을 때그 주소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정보를 브라우저로 출력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이 세상 어딘가에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어려워요? 예? 이해가시죠? 이거는? 예. 더 없어요. 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자.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나. 우리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디 괴물 같은 컴퓨터가 있겠죠. 예. 아무튼 그런 컴퓨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웹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서버 컴퓨터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웹 클라이언트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서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앞에 웹이 들어가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웹 서버가 있는 겁니다. 자, 웹 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이 뭐예요? 파이어폭스,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는 거고, 웹 서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파치, IIS, 엔진엑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뭐 제가 안 써도 아실 테니까, 웹 서버는 아파치, IIS, 엔진엑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요거는 1월 4일 날 배우니까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는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웹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HTML이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버에 주소를 쳐서 들어가면 그 서버에서 우리한테 전송해주는 정보는 HTML이고 그 HTML이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는 건 우리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 HTML은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장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처리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HTML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기술이다 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측 기술, 영어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 또는 랭귀지 언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웹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웹의 첫 번째 모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밍을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PHP, 자바스크립트, CSS 주렁주렁주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 완전히 초창기에는 딱 여기까지의 기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시튼, 뭐,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은 팀 버너스리라고 꼭 한번 찾아서 그 사람의 어떻게 사신 분인지 한번 보세요. 원래 그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인가? 아무튼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웹과 인터넷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생활 코딩 수업 들으셨으면 웹과 인터넷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마치 저희 엄마는 제가 다음에 와서 강의한다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그 인터넷이랑 다음이랑 컴퓨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 어머니는. 예. 저희 어머니는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퉁이에요, 퉁. 뭐 컴퓨터가 고장나면 인터넷 기사 아저씨를 불러요. 사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이게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 저희 엄마보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웹과 인터넷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컴퓨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가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웹이에요. 그리고 그 웹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보다 더 먼저 있었던 서비스는 이메일 같은 것은 웹보다 더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과 웹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웹이 대박을 냈기 때문이죠. 예. 다른 것들은 웹에 비하면 거의 뭐한 10%의 그 비율도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팀 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소 안에서 지식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고안한 게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걸 고안을 했고 그 하이퍼텍스트는 뭐냐면 링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 언어를 고안을 했고 그웹 서버를 만들었고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역사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냥 웹이 거대하게 발전한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그냥 공부할 거리에 불과한 느낌이 들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 동시대로 들어가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경험했을 그 막장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 싹 잊고 그 사람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했고 왜 이런 기술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건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웹의 초창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웹을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HTML 문서만으로도 사람들은 감지덕지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환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HTML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HTML로 뭐 경고창 같은 것도 띄우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하는 뭐 구글 지도나 이런 서비스 같이 아주 인터랙티브한 기능들도 사람들이 점점점 필요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절망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하겠죠. 새로운 기술들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술에 열광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이제 되네. 그 사람들은 재밌어서 막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왔던 거죠. 우리는 공부할 거리에 불과한데. 그리고 서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HTML밖에 없었던 거예요. HTML 문서. 아, 요거 지금 설명드리면 애매한가? 아직 HTML이 뭔지 모르실 텐데. 아무튼 뭐, 그건 좀 이따가 곧 설명드릴 건데. 근데 이제 그 웹페이지를 일일이 하나씩 만들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HTML 파일이, 하나의 파일이에요. HTML 문서는. 그걸 만약에 만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요건이 바뀌어서 페이지 전체의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 장의 파일에, 만 개의 파일에. 그럼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안된 게 PHP 같은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충분히 느꼈던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그 기능을 받아들였을 건데, 이제 후대인 우리는 예, 그게 그냥 공부할 거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 게임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학교를 만들어요. 게임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둬놓고 하루 종일 컴퓨터도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루 종일 가르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이제 체벌을 받고, 잘하는 애들은 불안감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12년 뒤에는 게임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게임조차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가 연구한 결과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그걸 엄청 재밌게 예, 굉장한 희열을 가지고 했을 건데, 이제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즐거움은 다 거세된 상태인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우리와 학교가 멀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어쨌든 학교긴 하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맥락에서 그 동시대 사람들이 겪었을 어떤 한계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을 때그 즐거움 그런 걸 우리가 좀 공감해보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틀을 이해해 나가시면 이게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요런 여기 있는 요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부품들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PHP, MySQL 같은 다양한 더 작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웹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를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그 부품을 어떻게 찾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HTML입니다.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밥 먹을게요. 자, HTML. 뭐, 들어보신 분? 난못 들어봤다. 에, 있는 거 아는데. 자, 못 들어본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한테 맞춥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그분한테는 안 맞춰요, 저는. 예. 자, HTML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 HTML이란 이 말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의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제가 철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틀린 거 있나요? 예. 자, 이게 HTML인데 H, T, M, L 해서 HTML입니다. 예. 자, 이 HTML이란 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하이퍼텍스트입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고, 심지어 이 HTML이라는 큰 스펙의 언어의 앞에를 차지하고 있어요.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고 그 링크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웹이 없었으면 인터넷도 이렇게 빨리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만큼 확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웹에서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웹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여러 가지 그 맥락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이미지도 추가되고 밑줄 긋는 기능도 추가되고 표도 추가되고 그럼 그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 본질을 애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HTML이라는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링크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링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그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의 핵심을 차지, 핵심적인 게 링크죠. 그래서 A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사이트 바깥쪽에 있는 다른 사이트가 그 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링크하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평판이 높으면 똑같은 검색어를 쳤을 때 평판이 높은 사이트가 더 위로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만큼 링크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크업이라는 건 이따가 우리가 곧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랭귀지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언어라는 뜻이죠. 자, 언어. 자, 언어가 뭐예요? 언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속이 아닌 건 언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과 저와 그 음가에 대해서 서로 약속되어 있지 않고 협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언어로서의 가치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불쾌하진 않죠? 예. 저도 이제 기분 좋으라고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둘이 서로 뭔가 약속되어 있는 매개체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언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사람과 개발자와 이 컴퓨터, 이 하드웨어 있죠? 기계죠? 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언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에 정의되어 있는 그 어떤 형식, 약속에 따라서 그 언어를 작성했을 때 컴퓨터는 그 언어에 따라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제가 막 풀어 얘기하니까 더 어렵죠. 아이, 참. 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정의입니다. 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없나요? 왜 이렇게 침울하죠? 배고프신가요? 예. 배고프면 다행인데,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자, 그런 걸 이제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HTML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작할 건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나요? HTML은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담당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HTML이 뭔가요라고 하면 아니면 HTML은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정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정보. 예. 얘가 왜 정보인지는 뒤에서 우리가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HTML은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이라는 이 언어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언어가 HTML이라는 거는 행운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밥 먹기 전까지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HTML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예, 근데 알아야 될게좀 많아요. 예, HTML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아야 될게 많을 뿐이지 그 체계 자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해봅시다. 자, 이제 실습입니다. 자, 우선 서브라임 텍스트를 켜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만들었던 helloworld.html 파일을 엽니다. 자, 됐어요? 핑. 예. 자, 여기까지는 그냥 따라하세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TML이라고만 치세요. 그리고 탭을 눌러보시면 저랑은 다르게 더 많이 적힐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예. 편하죠? 메모장으로 했으면 여러분들 삽질을 해야 돼요. 완전 편하죠? 예. 근데 저는 더 좋은 걸 깔아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따가 같이 깔아볼 거예요. 자, 바디라고 쳤어요. 자, 쳤으면. 자, 우리가 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정보. 그리고 웹이 초창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이퍼텍스트가 뭐라고 했죠? 링크. 정보와 링크가 막 혼합이 되어 있네요. 자, 링크입니다. 링크.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해볼 예제가 뭐겠어요? 링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링크죠. 저 페이크는 안 써요. 자, A라고 치고 탭을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되나요?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딱 이렇게 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겁나 똑똑하죠? 예. 인공지능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지우세요, 일단.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요게 태그입니다. 태그. 태그. 태그의 형식이 있어요. 자, 저기 있는 저 A 있죠? A. 요 A. 요 A는 태그의 이름입니다. 그럼 저 태그명은 뭐겠어요? A인 거예요. 그리고 A는 앵커란 뜻인데, 앵커는 링크를 의미해요. 우리 지금부터 링크를 만들겠다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A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태그는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열리는 꺽쇠와 뒤에 닫히는 꺽쇠가 있어야지 이 네모 칸에 있는 태그 하나가 그 형식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태그는 열린, 태그가 앞에 있는 저거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자, 열리는 태그라고 합니다. 열리는 태그. 열리는 태그. 앞에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쵸. 자, 안 쓸게요. 네. 닫히는 태그입니다. 그 닫히는 태그와 열리는 태그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쵸. 슬래시입니다. 열리는 태그는 슬래시가 없고, 닫히는 태그는 슬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와 태그 사이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이 안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이 정보가 뭐냐면 그 링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기다가 링크를 한번 써봅시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세요. 자, 저야 뭐 당연히 저희 사이트가 제일 좋은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뭐 애사심이 좋으신 분은 회사를 쓰시겠고, 뭐 여자친구가 있는 분 여자친구 쓰시고, 남자친구 있으면 쓰시고, 뭐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제가 창의력을 발휘하실 부분과 따라하실 부분을 구분해 드릴게요. 자,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저 열리는 태그 A와 닫히는 태그 A 사이에 있는 저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저것이 링크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 준 겁니다.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 태그라고 하는 역할은 정보의 의미를 부여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가 쭉 있는데 그 텍스트 중에 특정한 것이 링크고 특정한 것은 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게 알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태그라고 하는 겁니다. 태그.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봅시다. 자, 브라우저를 여시고 혹시 크롬 안 깔려있는 분들은 크롬을 좀 깔아주세요. 우리 개발 환경을 좀 통일합시다. 자, 그 다음에 크롬에서 Ctrl O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자기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 실습하셨던 그 파일 있죠? 헬로 월드. 저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브라우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안 되시는 분, 핑! 빨리 해보세요. 좀 시간 드릴게요. 깨지는 건 무시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수업에서 글씨 깨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 무시하세요. 자, 글씨가 깨지면 영어를 쓰세요. 한글이 깨지면 영어를 쓰세요. 예. 한글이 깨진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를 우리가 안 만들어서 그래요. 컴퓨터를 우리가 안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처음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컴퓨터는 알파벳만 표현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체계가 지금까지 영향을 줘서, 물론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글같이 영어가 아닌 언어들은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중에 고안된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커질지 다들 몰랐던 거예요. 예.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줄 누가 알았어요? 예.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핑!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지? 왜 그렇지?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클릭을 하려고 해도 뭐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앞에다가 조금 다른 텍스트를 배치해 볼게요. 뭐 링크는 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방금 떴던 그 팝업 보셨어요? 저거 이제 그 서브라임 텍스트가 그 완전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가끔씩 저 팝업이 떠서 사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좀 구입을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은 귀찮음을 지불하시면 돼요. 예.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링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요만큼 전체가 정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정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링크라는 사실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리는 A 태그와 열리는 닫히는 태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TML 문서를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제출하면, 브라우저는 저기 있는 HTML 문서를 보고 저기에 있는 이 태그들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에 A 태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태그가 나오겠네. 아니, 그 링크가 나오겠네. 라는 거를 알고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이제 링크가 끝났네. 여기까지가 링크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텍스트로 출력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링크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럼 왜안 되냐면, 링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보가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그 링크의 이름, 또 하나는 그 링크의 실제 주소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 사이에 있는 정보가 어떠한 형태의 정보인지만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링크다라는 건할수 있는데, 얘가 어디를 가리키는 링크다라는 사실은 저 태그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적인 정보를 어딘가에 표시를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겠죠. 맞죠? 예. 그럼 그 정보를 어디다 표시하냐면, 요 A 뒤에다가 href.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href. 저거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의 약자일 겁니다. 즉, 링크의 주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주소를 적는 거예요.
길어. 됐나요? 자, 손 빠르신 분들은 벌써 확인해 보셨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링크가 걸렸나요? 자, 너무 쉬운 분도 있고, 너무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이 달라요, 다. 여기 있는 사람 정말 달라요, 정말. 어떤 분은 개발자인데 이제 웹 개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프론트엔드 쪽을 하시는데 서버 쪽을 배우려고 왔는데 잘못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프론트엔드면 이제 HTML 같은 걸 직접 다루시는 분이라니. 그래서 우리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잘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거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조금 더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속성이라고 한다.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입니다. 속성. 맞나? 스펠링이 헷갈리네요. attr. 자, 속성. 그래서 속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태그만으로는 부족할 때더 추가적인 정보를 정보에다가 부여하고자 할때 속성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조금만 더 응용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href라는 것은 저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저 텍스트에 링크를 부여했는 주소를 부여했는데 만약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능 없었을 겁니다. 쓰다 보니까 아,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뭔가 새 창이 떴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이. 예. 이것도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브라우저를 개발을 했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면 타겟이라는 기능입니다. 해보죠. 자, 띄우고 tar get 이렇게. 그리고 언더바 블랭크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핑. 자, 언더바 블랭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1분 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자, 만약에 귀찮으신 분은 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있을 때는 클릭하면 새 탭이 뜰 겁니다. 새 탭이 떴죠? 없을 때는 클릭하면 같은 창에서 바뀌어요. 예. 자, 이런 기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만들어진 기능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안녕하세요는 인사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죠? A라고 하는 것은 태그, 링크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href라고 하는 것은 그 링크의 주소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타겟이라는 것은 예,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영역과 약속의 영역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이고. 자, 이거는 약속인가요? 약속입니다. 자, 이거 약속이죠. 자, 요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넣어 주어야 될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속이죠. 그리고 여긴 요것도 약속인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블랭크 말고 다른 값들을 넣어서 다르게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HTML이고 HTML은 이 골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이 골격입니다. 아셨죠?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몇 가지 태그 더 알아보고 밥 먹을 겁니다. 자. 제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얘 때문에 못 돌아다니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마이크를 뺐다 놨다, 뺐다 놨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가 좀 동초형이에요, 동초형. 자. 그 우리 수업에서 최종적으로 할건 뭐냐면 보셨던 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 있죠? 그 홈페이지의 아주 초창기의 모습, 또 그냥 그 홈페이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골격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그 정식 커리큘럼을 보시면 웹 서비스 만들기로 가보면 안 들어가도 돼요. 자, 여기에 UI 모델링이라는 거에 자, 제가 예전 아니고 수업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생활 코딩 홈페이지의 처음 모습은 이거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요. 처음 만들었던 거는 이것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신기하죠? 더 못생길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HTML 코딩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위해서 CSS를 하고 그리고 스킨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할 건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사실 그 단계가 이렇게 점프를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단계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부품으로 모아서 하나하나 조립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좀 살펴볼 거는 그 헤딩이라는 형태의 태그입니다. 헤딩.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에 본문도 있고 제목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제목이 있죠. 맞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목이 있잖아요. 큰 제목, 작은 제목, 더 작은 제목, 더 제목, 제목. 예. 아, 말 이상하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헤딩이라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태그가 H1, 2, 3, 7까지입니다. 8은 없어요. 7까지 있어요. 그게 헤딩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죠. 자, 새로운 문서를 여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을 한 다음에 자, heading.html이라고 엔터를 치세요. 자, 문제 있는 분 물어보세요. 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출발점이 달라요. 핑. 네. 자, heading. 그 다음에 HTML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자, 됐나요? 그리고 H1 뭐 아무거나 쓰세요. 뭐 제목 큰뭐 아무거나 쓰세요. 뭐 유고인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 자, H1. 그리고 여기 자녀분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 계신데 그 컴퓨터가 한 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키보드를 하나 가져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지만 키보드를 두 명이 같이 쓰면 되게 편리합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 집에서 같이 코딩할 때 가끔 이제 같이 개발할 때가 있어요. 뭐 사이가 좋아서는 아니고 뭐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저는 키보드를 들고 올라가요. 예, 저희가 복층이라서 그러면 키보드를 꽂고서 이제 저는 제 키보드를 쓰고 같이 하는 거죠. 편해요. 자, 그 다음에 H2 뭐 H2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파일을 열어서. 자, 저는 이렇게 나왔네요. 귀찮으신 분은 제 수업 저기 오픈 튜토리얼스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귀찮아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 결과는 어떠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 6까지 이렇게 가다가 자, 7에서 어때요? 일탈을 하고 있죠, 얘가. 예,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딱 6까지만 있는 거고 H7은 존재하지 않는 태그이기 때문에 얘는 평범한 크기의 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아시겠죠?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거는 마음 놓으세요. HTML에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자, 여기에 그 기획서를 위해서 제가 만든 요 이미지에 보면은 자,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죠? 수업의 뭐죠, 저게? 수업의 리스트. 예. 수업의 리스트죠. 그러면 여러분들 리스트에 해당되는 태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럼 리스트에 해당되는 태그를 고안을 해놨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문서에서 리스트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문서가 있는 겁니다. 아니,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HTML 코드가 대충 뭐가 있는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있다는지에 대한 인상만 대충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매뉴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태그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코딩에서 그 멤버들이랑 같이 번역해서 제공되는 매뉴얼이 여기 있어요. HTML 사전. 근데 번역이 좀 매끄럽게 잘 되진 않았어요. 더 좋은 번역이 돼 있는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여기 이렇게 쭉 이름을 보세요. A로는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근데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디오. 뭔가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쭉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뭐 센터면 뭐 중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우리 뇌를 혹사시키는 행위예요. 외우지 마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냐면 그 프로그래밍 말고 다른 분야 공부하시던 분들의 기본적인 학교에서 익숙해진 공부 방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제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백베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 하다 보면은 일단 뭐가 있는지 대충 인상은 갖고 계셔야 되고 하다 보면 자주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자주 안 쓰는 거는 안 외우게 돼요. 그러면 자기 상황에 맞는 사전이 머릿속에 만들어져요. 그 사전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괜히 뇌 혹사시키지 마시고
재밌게 프로그래밍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리스트. 리스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li 자, 리스트입니다. 이 문법에 일부러 문법이 틀리겠어요. 자, li는 리스트의 약자겠죠? 예. 왜냐하면 코딩을 하는데 리스트라고 다 쓰면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좀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냥 헤딩에다가 해버렸네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됐나요? 핑. 핑.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앞에 신통방통하게 점도 찍어주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비슷한 형식의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뭐 더, 뭐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라고 더 다른 걸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제가 위에다가 사과, 포도, 바나나 이렇게 적었어요. 그쵸? 근데 밑에 또 리스트를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자,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범주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쵸? 구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볼게요. 뭐 보나 마나죠. 사과와 포도, 바나나와 한국과 미국, 일본은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얘들을 분리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li라는 태그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 각각의 태그들을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 줄수 있는 분류 체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고안을 했겠죠. 그게 뭐냐면 li 태그를 감싸는 상위의 태그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들여쓰기 있죠? 요거 문법적인 게 아니에요. 요거는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보기 편하다. 보기 편하라고.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저기 아무런 공백이 없어도 자, 이렇게 해도 얘는 다 처리해줘요. 이거는 100% 사람을 위한 겁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 핑.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생각해 볼게요. 근데 리스트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도 있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는 우리 그 순서가 있죠. 금메달을 위로 올리고 싶겠죠, 그죠? 아니면 뭐 학생들 번호를
그 학생의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 그럼 순서가 있겠죠. 근데 사과, 포도, 바나나는 순서가 없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정보가 있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안할 수도 있는데 했어요. 이거는 예, 그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오해를 빼고 오해를 유해를 이렇게 해볼게요.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제가 안 좋네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앞에 숫자가 붙습니다. 자, 핑.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거는 UL은 뭐의 약자냐면 오더드. 오더가 순서란 뜻이죠? 리스트란 뜻입니다. 아니지. 언오더드예요. 언오더드. 언이 붙으면 부정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OR로 시작하니까 언오더드입니다. 즉, 순서가 있는 리스트와 순서가 없는 리스트란 뜻입니다. 아셨죠? 자, 제 발음이 완전 참담하죠? 예, 이런 사람도 개발하니까 영어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질문 있나요? 3분 안에 질문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자, 실습하실 분이 실습하시고 궁금한 거 있는 분이 질문해 주세요. 예, 만약에 들여쓰기 여러 중 하고 싶으면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시고 블록 설정을 할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한꺼번에 그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이 들여쓰기가 돼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는 자동인데, 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해 보시면 라인이 있고요. 라인 밑에 보시면 리인던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보기 좋은 형태로 그 들여쓰기를 해줘요. 리인던트. 그쵸. 해블러서도 하고 에디터가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걸 쓰는데 대부분은 코딩할 때다 깔끔하게 돼요. 예, 왜냐면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정렬이 안돼 있으면. 어떤 예를 들면? 얘를 다시 리스트로 묶으면 되죠. 자, UL 태그를 이렇게 하고 과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눈이 핑핑 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묶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예, 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냥 HTML 텍스트일 뿐인데 그 HTML 텍스트를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브라우저가 표시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거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마 식사 끝나고서 와서 이 브라우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그 에디터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컬러 스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바뀌죠.
완전 플랫해졌네요. 흰색,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었네요. 아까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검은색이 눈이 편하실 텐데. 예? 예, 맞네요. 자. 개발자들은 이렇게 코딩하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알록달록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예. 그렇게 코 이렇게 타이핑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LI를 써야 돼요. 근데 L5를 썼어요. 얘 괜찮네. 아니, 이건 좀 얘가 안 좋은데 아무튼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걸 쓰면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아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디터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구문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고, 뭐, 약간의 즐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밥 먹을게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HTML 수업 마무리를 하고요.